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단다. 캄캄한 집에 등불을 켜서 올려두면 그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단다. 아하! 빛은 어디에 있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군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누구나 볼 수 있듯이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빛이 보이게 되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하듯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 맞지요? 맞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착한 행실로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세상을 비추는 진짜 빛, 꼭 필요한 빛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비추셨을까요? 예수님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지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네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들 들었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희망의 빛이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자 이 세상을 비추는 진짜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역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들을 기억하거라.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힘이 되어주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작은 손길을 보태고 복음을 전하여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해야 할 일이란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착한 행실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어느새 세상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아동부 친구들이 이 세상을 밝게 밝히는 세상의 빛,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기를 바래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